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구별 개념이죠. 통종어의 표시와 구별 개념인데, 잠깐 통종어의 표시 복습해 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종어의 표시라고 하고요. 통종어의 표시는 효과는 뭐죠?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통종어의 표시는 뭔가죠? 무효죠. 자, 근데 구별 개념에서 1번 은닉행위는 사례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둘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매매한 것처럼 해서 갑이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거든요. 일단 요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걸한 것처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뭐죠? 통종어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요 매매와 증여의 공통된 것인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유효한 등기의 원인이 필요한데 요 증여가 원인이고 요거는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이전 등기를 하면 나중에 세무당국에 적발되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뭐라느냐면 당신들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 증여니까 증여세 내 이러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매매는 아닌 거죠. 다만 뭐한 거죠? 증여한 거니까 증여는 유효한 거고 또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제3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차단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실제로는 증여지만 이전 등기라면 무효인 것은 매매고 증여는 유효하고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신탁행위는 당사자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권리를 양수한 자는 경제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지는 법률 관계에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자, 신탁행위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 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거, 통종허위 표시만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란 거죠. 따라서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종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디귿 해가지고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 담보 목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 담보죠. 다시 말하면 양도 담보라는 것은 실제로 넘겨주는 것은 뭐냐면 양도 담보권, 담보권인 거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것이니까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또 채권 추심, 돈을 받기 위한 채권 양도거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외부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것이고 이것은 먼저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진짜로 주는 건 은닉행위로서 유효한 거고,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6번, 허위 표시기한 법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거죠. 물론 등기도 뭐죠? 무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요 계약 내용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주지 않았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그 계약 자체가 법률의 자체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무엇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69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고, 저번째 했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요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있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갑이 강제 집행을 당할까봐, 뺏길까봐, 뭐죠? 자기 부동산을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비하로 요거를 병에게,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질문을 보자고요. 1번. 갑을 사이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입니다. 요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라 하더라도 병이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요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요 매매가 유효인 것처럼 다뤄지는 거죠. 따라서 항상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말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맞죠? 자,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을도 갑도 채권자도 병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병에게 뭐 강제 경매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 3번.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입니다.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지가 팔아먹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병이 선이면 차단료가 발생하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3번 지문 X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나중에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서 공부하겠지만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병이 선이어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더라도 자기가 소유권을 갖기 싫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요 부동산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지문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입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이제 3번 해가지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 7, 8년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요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 시험 문제가 매년 빠짐없이 나왔고요. 지금 방금 다룬 사례는 거의 뭐 9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출제 경향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최근에는 차고로 좀 중요성이 좀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고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요 차고가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개념부터 잡아보자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했다면 실수한 거죠.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첫째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한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법정으로 좀 볼게요. 자, 69페이지 하단에 109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거든요. 그러면 자 차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요 부분이고 또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는 거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고의 종류 해가지고 표시상의 차고, 내용의 차고, 그 다음에 하단에 동기의 차고가 나오거든요. 일단 표시상의 차고라는 것은 요렇게 쓰려다가 요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 적거나 잘못 말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차고라고 하고요. 내용의 차고는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겠죠. 자, 표시된 게 착오는 뭐라고요? 요렇게 쓰려다가 요렇게 적은 거. 오기. 요렇게 말하려다가 요렇게 말한 거. 오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내용의 착오는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화폐 단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르게 인식했다면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의 착오 해가지고 기억번, 표시 기간의 착오인데 전보 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보. 전보 치러 가가지고 3천만 원에 매도하겠음이라고 써달라 그랬는데 그 전신 기사가 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잘못 썼다면 이거 우리가 표시 기간의 착오라고 하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적으려다가 300만 원 적은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뭐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기간의 착오는 집변 아저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개똥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말똥이한테 배달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똥이에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자체가 전달되지를 않은 것이니까 도달되지를 않은 것이니까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4번 동계착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적을 것은 뭐죠? 동계착오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동기에 적은 거죠. 땅값이 많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안 올라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되지 않아요. 땅을 사게 된 동기 착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착오라고 떠올리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동기 착오입니다. 그래서 동기 착오라 우리가 판례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동기 착오인 거예요. 일단 동기 착오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어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 또는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면 그때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제가 땅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상대방 측에서 전원주택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면 그 동기착오를 누가 유발시켰죠?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재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교재 70페이지 하단 밑에 세 번째 주면 A.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동기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B.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착오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교재 71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기착오를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판례 밑에 5번 법률의 착오죠. 이건 뭐예요? 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 이게 뭐예요? 법률의 착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라는 건 따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가입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 이것도 뭐죠? 일종의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착오도 뭐죠? 법률의 착오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판례가 뭐냐면 상대방이 유발시켰던 동계착오니까 표시 안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판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죠. 취소하겐 요건에서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러한 착오가 중요 부분이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요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는 굉장히 문제 풀기 위한 도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전제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동기착오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라고 동기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착오가 되는 거죠.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면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 단순히 땅이 좀 좁다란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잘못된 것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면 다 취소하겠죠. 샀는데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산 사람의 취소. 팔았는데 좀 비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뭐죠? 판 사람의 취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시가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입증이죠. 자, 착오가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72페이지 하단에서 중간에 1,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기억은 일반적 내용이고요. 니은번,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서 A, B,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C,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판례들이 74페 상단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거 따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판례를 정리한 것이 뭐예요? 요거요. 요 3번과 4번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오시면 입증. 누가 입증하느냐? 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 오시면 요거죠. 자,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에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그것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경과실은 뭐냐면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과실, 현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경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주택에 엄청나게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근저당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다면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것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우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입증이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자,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출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동기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에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자, 착오가 됐을 때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지만 우리 판례는 시가나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땅이 좀 좁다,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판례들이 참 많죠. 그죠? 한번 보시되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76페이지 오시면 효과죠.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하게 되면 유효했던 법률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서와 표의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우측에 보시죠. 적용범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가지고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경합된다는 말은 선택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 2번 사기와 착오도 선택주로 할 수 있는데 왜 선택적으로 사기와 착오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 사기에서 공부할 거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번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해제가 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화해계약과 착오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7번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특혜가 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78페이지입니다.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이 틀렸네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취소하는 자죠. 취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표의자입니다.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